찾기 참조 영역 함수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작업에 차트 1번 예제 시트 클릭하시고요. 첫 번째 예제입니다. 표가 작성이 되어 있는데 표 1에 데이터에 고객 등급에서 첫 번째 있는 문자를 이용해서 아래쪽에 작성되어 있는 고객 등급별 사은품 목록에서 C, S, G, D를 찾습니다. 그래가지고 전화기, 뭐 스마트폰, 아이패드라는 값을 찾아다가 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고객 등급에 있는 왼쪽에 한 글자를 추출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커서를 D3에 갖다 놓으시고요. 텍스트에 가시면 left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고객 등급에서 한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1이라고 입력하시고 아래쪽에 수식을 복사해 보면 고객 등급에서 한 글자만 추출해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값을 가지고요. 아래쪽에 있는 목록에서 찾을 건데 참조하는 표가 이렇게 수평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수평으로 작성이 되어 있을 때는 hlookup이라는 함수를 사용할 거고요. 만약에 참조하는 표가 수직으로 작성이 되어 있다면 vlookup 함수를 사용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조금 전에 구해 놓으셨던 D3셀에 left 함수를 이렇게 범위 정하셔서 마우스 오른쪽 잘라내기 찾기 참조 영역에 hlookup이란 함수를 찾습니다. 조금 전에 left 함수를 통해서 값을 구해 놨는데요. 마우스 오른쪽 붙여넣기 합니다. 그래서 lookup value는 찾을 값은 고객 등급의 첫 번, 왼쪽에 있는 한 글자를 가지고 테이블 어레이에 와서 사은품 목록에서 찾겠습니다. 라고 A13부터 D14의 영역을 지정하되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참조하는 영역의 위치는 항상 같습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우리가 값을 찾아올 데이터는 조금 전에 범위 정했던 목록 안에서 첫 번째 행에서 값을 찾아요. 그 다음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은 두 번째 행에서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2라고 세 번째에다가 인덱스 넘버에 2라고 넣으실 거고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겠습니다. 라고 false라고 입력하거나 또는 false가 0입니다. 그래서 0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면 왼쪽에 있는 첫 번째 문자에 해당한 사은품 목록을 찾아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예제입니다. 문제에서는 콘도 이용 일수를 이용해서요. 가장 많이 이용한 최대값을 구하겠다는 max라는 함수도 사용할 수 있는데 문제에서 large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large 함수를 통해서 최대값을 구하면 20이라는 값이 구해질 거고요. 이 최대로 큰 값을 이용한 이름을 갖다가 회원명을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참조하는 표는요. 첫 번째 열이 이용 일수가 돼야 될 거고요. 우리는 두 번째 있는 회원명에서 값을 찾아올 겁니다. 라고 범위 정한 영역에 두 번째 열이라고 2라고 넣으시면 되는데 먼저 라지 함수를 통해서 값을 한번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지를 텍스트에 가셔서 라지를 이용하셔도 되고 아니, 통계에 가셔서 함수 추가에 통계에 가셔서 라지 함수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직접 입력하셔도 되고요. 범위는 이용 일수에 가서 몇 번째? 문제에서는 이게 가장 큰 값이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라고 입력하고요. 확인을 누릅니다. 그 다음 i10에 구해져 있는 라지 함수의 결과 값을 범위 정해서 잘라내기. 찾기 참조 영역에 vlookup에 와서 찾을 값을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테이블 어레이는요. 조금 전에 구한 값이 찾을 범위의 첫 번째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위치부터 범위를 지정하시면 안 되고요. 이용 일수부터 범위 정해서 회원명까지 뭐 비고를 포함하거나 안 하고는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시작 위치, 첫 번째 열이 이용 일수라는 거. 앞에서 hlookup 할때 절대 참조했는데 여기도 절대 참조해야 되나요? 하셔도 되고요. 현재 값을 구해서 아래로 복사하거나 옆으로 복사할 거면 반드시 절대 참조를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처럼 딱 하나만 구할 거라면 절대 참조를 하거나 안 하거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에 와서 우리는
조금 전에 범위 정한 표에 두 번째 열에서 값을 찾아오겠습니다라고 2라고 입력하시고요. 정확하게 일치한 20에 해당한 값을 찾겠습니다라고 false 또는 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확인하시면 이름이 이제 추출돼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예제입니다. 수강 과목 수와 그다음 과목별 이제 할인율을 이용해서 할인율은 이제 문제에서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할인율은 한 과목 수강 과목은 0%, 두세 과목은 5%, 네다섯 과목은 10%, 여섯 과목 이상은 15%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강료를 계산하는데 과목 수 곱하기 6만 원 곱하기 1 빼기 할인율로 계산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걸 먼저 할까요? 계산식은 좀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1 빼기 할인율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1 빼기 할인율은 어떻게 구하냐? 할인율은 추주와 매치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매치가 뭐하는 함수인지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M3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찾기 참조 영역에 갔더니 매치 함수가 있습니다. 배열에서 지정한 순서상에 지정된 값에 일치하는 항목의 상대 위치 값을 구합니다. 이걸로도 좀 어렵네요. 클릭 한번 할게요. 안쪽에 들어갔더니 3개의 인수가 있고요. 이제 연습하실 때이 함수를 처음 접하거나 하시면요. 도움말 한번 눌러보십니다. 도움말 누르시면 이 함수에 대한 설명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치 함수는 셀 범위에서 지정한 항목을 검색한 다음 범위 내에서 해당 항목의 상대 위치를 반환합니다. 그래서 A1부터 A3 범위 안에서 5와 25, 38이 포함된 경우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함수에 대한 설명을 쭉 이렇게 보시고요. 안쪽에 어떤 인수가 들어가는지. 그래서 또 예제도 있습니다. 예제를 한번 가서 설명을 드리면 바나나 25개, 오렌지 38개, 사과 40, 배 41개로 되어 있습니다. 39라는 값은 39란 매치 함수를 통해 39라는 값은 B2부터 B5 영역 안에서 몇 번째에 위치하는 값인지 구하고 싶습니다. 39는 정확하게 딱 39가 있는 건 아니죠. 25에는 포함하지 않고요. 38, 두 번째 영역에 속합니다라는 값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일치하는 값이 없기 때문에 범위 안에서 B2부터 B5 영역에서 다음으로 낮은 값, 38의 위치를 구해서 2라고 구해집니다라고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뭐 40일에 있는 값을 몇 번째 위치한지를 구하겠다. 근데 여기서의 또 문제는 뒤에 있는 옵션입니다. 옵션을 1로 넣었을 때, 0으로 넣었을 때, 마이너스 1로 넣었을 때또 값이 달라지는 거에 대한 설명이 좀 나와 있는데요. 실습을 통해서 어떤 건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우리 매치 함수에 와서요. lookup value라고 되어 있습니다. 찾을 값이 어디 있습니까? 수강 과목 수 왼쪽에 있는 L3이 3이라는 값이 그러면 참조할 표가 어디 있습니까? 기준표가 아래쪽에 작성이 되어 있고요. 1, 2, 4, 6이라고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수식을 한 번만 사용하실 건 아닌 것 같죠? 수식을 복사할 건데 기준표의 위치는 항상 같겠죠? 바로 F4 누르면 앞과 뒤에 절대 참조가 되실 거고요. 매치 타입에 갔더니 아까 1도 있었고 0도 있었고 마이너스 1도 있었습니다. 이세 개의 차이점이 뭐냐면 다시 한번 도움말로 돌아갔을 때 안쪽 세 번째 들어간 인수입니다. 매치 타입의 동작은 1도는 생략했을 때는 작거나 같은 값에서 최댓값을 구합니다. 보통은 데이터들이 오름차순 되어 있을 때 1이라는 값을 인수를 넣어서 찾고요. 0이라는 값을 가질 때는 일치하는 값의 첫 번째 값을 찾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이미 순서가 막 섞여 있을 때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겠다 하실 때 0이라는 걸 사용하시고요. 마이너스 1은 반대로 크거나 같은 값 중에서 최소값을 찾습니다. 보통 데이터가 참조하는 표가 내림차순 되어 있을 때는 마이너스 1, 오름차순 되어 있을 때는 0, 문자같이 임의로 이렇게 기준이 없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찾을 때는 여기가 1이죠. 여기가 0이 됩니다. 0이라는 값을 넣어서 함수를 보통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조표를 봤더니 기준표가요. 1, 2, 4, 6 오름차 순이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1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죠. 반대로 내림차 순으로 되어 있다면 마이너스 1이라고 입력하시면 될것 같고요. 확인 눌렀더니 3이라는 값은 두 번째 영역. 그 다음 수식을 복사했을 때 각각의 위치값을, 상대적인 위치값을 구해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과목이 하나면 할인율이 0%고요. 그 다음에 두 과목에서 세 과목까지는 5%고요. 네 과목부터 다섯 과목까지는 60%, 여섯 과목 이상은 15%라는 할인율을 좀 작성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기 1은 0, 2는 5%, 3은 10%라고 넣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문제에서 추주함수가 나와 있습니다. 네, M3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매치함수를 통해서 구하셨던 수식을 범위 정해서 잘라내기 합니다. 그 다음 찾기 참조 영역에 가서 추주를 선택하고요. 조금 전에 잘라놓으셨던 값을 붙여넣기. 그 다음 값이 1이라면 0%, 1이라면 문제에서 5%, 그 다음에 2라면 10%, 3이라면 15%라고 결과값을 반환하고 싶습니다. 추주함수는 첫 번째는 숫자가 들어가고요. 숫자가 1일 때 값, 2일 때 값, 3일 때 값, 4일 때 값을 각각 넣어주고 확인 누르면 각각의 값이 표시가 되는데 퍼센트로 안 나오는데요. 그거는 이제 그 센서식이 숫자로 되어 있어서 그런 거고요. 백분율 스타일을 만약에 적용하게 되면 1일 때 0%, 2일 때 5%, 3일 때 10%라는 값이 표시가 됩니다. 제가 실습을 위해서 잠깐 퍼센트 기호를 표시했고요. 나중에 이제 숫자 우리는 수강료를 구할 때는 퍼센트로 표시하지 않고 숫자로 정상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M3의 커서를 갖다 놓고 이제 계산을 마저 해야죠. 수강 과목수, 바로 왼쪽에 있는 수강 과목수 곱하기, 그 다음에 6만원 곱하기, 그 다음 가로 열고, 조금 전에 할인율을 빼야 됩니다. 그래서 1 빼기 할인율. 추주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 맨 뒤에 가서 가로 닫고. 그래서 만약에 이 친구는 세 과목을 수강을 했잖아요. 세 과목을 수강을 했다면, 5% 할인을 받을 건데, 5% 할인을 받기 위해서, 과목수 곱하기 6만원 빼기, 그 다음에 구한 값의 5%를 빼지 않고, 그냥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해서 1 빼기, 그 다음에 5%를 빼면 95%를 곱해가지고 수강료가 구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퍼센트가 나오죠? 제가 아까 백분율 스타일을 적용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심표 스타일, 천단위 구분기호를 넣어주면 정상적으로 세 과목을 수강하면 368, 18만 원인데 5% 할인해서 17만 1000원입니다.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나머지들도 할인한 금액이 계산되어 수강료가 구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제 네 번째 예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평가 점수별 결과를 나타내려고 한다. 상위 2명은 성과금, 중간 3명은 공란, 그 다음 나머지는 감봉이라고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잠깐 다루셨던 추주와 그 다음 통계함수에서 다루셨던 랭크함수를 통해서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요. 랭크를 통해서 먼저 순위를 구하고요. 추주함수를 통해서 값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equal rank 선택하시고 입력하시고 가로 열고 바로 왼쪽에 있는 점수가 그다음 범위를 밑에서부터 드래그 하시면 C18셀 선택할 수 있고요. 비교하는 대상의 위치는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 평가 점수는 보통 높은 점수가 1등이죠. 그래서 내림차순을 구할 거니까 생략할 거라서 가로 닫고 엔터. 그럼 결과값에 2라고 구해졌습니다.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면 1등부터 6등까지 값이 구해졌고요. 조금 전에 구한 랭크 함수를 범위 정해서 잘라내기. 그 다음 수식의 찾기 참조 영역에 추주에 갑니다. 추주 안에는 첫 번째 항상 숫자가 필요한데 숫자는 조금 전에 랭크 함수를 통해서 구해놨습니다. 그래서 1등부터 6등이라는 숫자가 구해져 있고요. 1등부터 2등까지는 성과급이라고 표시할 거고요. 그래서 밸류 값, 첫 번째는 성과급, 두 번째도 성과급, 세 번째하고 네 번째, 중간에 있는 세 명은, 그러면 3, 4, 5까지는,
공백으로 처리할 거니까 큰 따옴표 열고 닫고 다시 네 번째 와서 큰 따옴표 열고 닫고 스크롤바를 내려서요. 다섯 번째도 큰 따옴표 열고 닫고 여섯 번째 마지막은 감봉이라고 표시하겠다 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하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주는 첫 번째 인수는 숫자, 그 다음에부터는 숫자의 값이 1, 2, 3, 4, 5에서 값을 나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예제입니다. 사원 코드에 코드가 있고요. 코드의 첫 번째 숫자 A-1 하면 여기 1을 얘기하는 거네요. 그럼 중간에 있는 글자를 추출해야 되기 때문에 미드 함수가 필요할 거고요. 그 숫자가 1부터 4까지 각각의 직위가 부장, 가장, 대리, 사원이라고 표시할 겁니다. 그럼 J16셀을 선택하고요. 텍스트에 가시면 미드란 함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텍스트 첫 번째 사원 코드에서 A-1은 A가 1번, 다시가 2번, 그 다음에 3번이 되겠죠. 세 번째에서 시작해서 한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1이라고 넣고요. 확인. 그러면 직위에 해당한 숫자 값을 구해놨고요. 이제 J16셀 선택하고요. 이퀄을 뺀 나머지 미드 범위 정한 다음에 잘라내기. 찾기 참조 영역에 가서요. 추주를 선택하고요. 조금 전에 잘라냈던 값을 붙여넣기 합니다. 그 다음 1이면 부장, 2일 경우는 과장, 3일 경우는 대리, 4라면 사원이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고요. 확인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정상적으로 값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찾기 참조 영역에 참조하는 표가 이렇게 수평이면 H룩업, 참조하는 표가 수직이면 V룩업. 그 다음 나머지 3개의 예제에서는 추주 함수를 통해서 구해봤는데 추주의 첫 번째 값은 숫자, 나머지는 나열한다. 그 다음 참고로 매치 함수, 2급보다는 1급에서 많이 나온 함수인데 상대적인 위치 값을 구하는 함수다라고 예제를 좀 다뤄봤습니다. 다음은 찾기 2번 예제를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추주 함수를 통해서 요일을 표시하는 문제가 첫 번째 예제입니다. 그래서 추주와 위크데이 함수를 이용해서 C2셀에 있는 날짜에 대한 요일을 월, 화, 수, 목 형식으로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C3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추주란 함수를 먼저 입력합니다. 그 다음 위크데이를 통해서 날짜에 해당한 일련 번호의 숫자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C2셀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그냥 위크데이 창을 닫으시면 월요일부터 시작을 하시면 되고요. 쉼표 2라고 넣으시면 이라고 넣으면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1, 2, 3, 4에 해당한 일련 번호가 반환이 됩니다. 저희는 2번 한번 넣어볼까요? 가로 닫고 쉼표 이제 위크데이를 통해서 요일에 해당한 숫자를 구해놨습니다. 그 값이 1이라면 월, 2라면 화, 3이라면 수, 4라면 목, 5라면 금, 그 다음에 6이라면 토, 나머지는 1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추주의 함수에 대한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2017년 3월 31일은 금입니다. 5라는 값이 반환이 됐을 거고요. 다섯 번째 있는 금이라는 값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커서를 F7셀을 선택하시고요. 루크 함수를 통해서 점수의 학점을 F7셀에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0점은 여기에서 찾았을 때 우라는 값이 나오면 될것 같은데요. F7셀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lookup이라고 입력합니다. 예, 클릭하시고요. 첫 번째 찾고자 하는 값을 물어봅니다. 80점을 F6셀을 선택하고요. 어디서 찾으시겠습니까? B7부터 B11에서 찾겠습니다. 그 다음 결과를 가져올 데이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C7부터 C11에 있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찾기 예제 두 번째 실습해 보셨고요.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찾기 3번 예제 클릭하시고요. 인덱스와 매치 함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제품명 수량에 따른 할인율 표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제품명을 만약 수박으로 했을 때, 수박의 수량이 150이라고 했을 때, 100에서
200은 안 되니까 100에서 찾으시면 될것 같은데요. 할인율을 5%라는 값을 찾아오기 위해서 인덱스와 매치 함수를 통해서 값을 찾는 작업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 위치, 수량이 여기다가 수량을 입력하면 이 영역에 가서 몇 번째에 위치합니다라는 값을 반환할 수 있도록 매치 함수를 통해서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량은 오름차순 정렬되어 있습니다. C14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매치 함수 입력하시고 내가 찾고자 한 값을 수량은 150입니다. 어디에서요? 이 수량표가 작성된 영역 안에서요. 쉼표. 데이터가 오름차순 되어 있습니다. 보다 작음에서 가져올 수 있도록 1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을 넘지 않기 때문에 현재 범위 정한 데이터의 두 번째 행에서 데이터를 찾을 수 있도록 2라는 값이 반환되어 있고요. 다음 열 위치를 구하는 제품명. 수박은 사실 이 영역 안에서 하나, 둘, 3이라는 값이 반환이 되는데 실습을 통해서 값을 구해 본다면 매치 함수 이용해서요. 수박이라는 값이 쉼표 어디에서 참외부터 자두 범위 안에서 쉼표 문자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구할 수 있도록 0이라는 값을 넣으시고요. 그러다 엔터 누르시면 3이라는 값이 반환이 됩니다. 다음은 할인율을 인덱스 함수를 통해서 조금 전에 구해놨던 행과 열의 값을 이용해서 먼저 할인율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16셀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인덱스라는 함수를 통해서 인덱스는 첫 번째 배열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할인율 표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조금 전에 범위 정한 할인율 표에 행의 위치를 물어봅니다. 아까 구해놨던 C14셀의 2라는 값을 클릭, 열의 위치를 물어봅니다. 아까 구해놨던 C15셀의 3이라는 값을 클릭하고 바로 닫으시면 5%라는 값이 구해집니다. 이제 다시 한번 할인율을 구하는데요. 아까처럼 셀을 참조하지 않고요. 하나의 셀에 다 작성하시는 내용입니다. 17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인덱스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열고 할인율 표가 작성된 범위 C4부터 G9까지 선택하고 쉼표 행의 위치를 구하기 위해서 매치 함수 넣으시고요. 찾고자 하는 행은요, 150이란 숫자가 수량표에서 오름차순 되어 있으니까 숫자 1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열의 위치 값을 구하기 위해서 매치 함수 넣으시고요. 수박이 위쪽에 있는 참외부터 자두표에서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구하겠습니다. 0이라고 넣으시고 인덱스에 대한 가로 닫아주시면 동일하게 5%라는 값이 구해지는데 바로 위에 거는 세 번의 수식을 따로따로 작성했고요. 이는 한 번에 하나의 수식에 작성해서 결과값을 구해냈습니다. 매치와 인덱스 함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제를 구성해 봤고요. 다음은 찾기 예제 4번 클릭하겠습니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딱 활용해서 문제가 나오긴 하는데요. 컬럼과 로우 함수를 이용해서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컬럼과 로우 함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3셀을 선택하시고요. C3부터 F3 영역에다가 1, 2, 3, 4라는 일련 번호를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컬럼 함수를 이용해서 현재 C3셀의 컬럼의 번호는 equal 컬럼이라고 입력하고요. 그냥 가로 열고 닫으시면 현재 열의 번호는 3이라고 나옵니다. 여기를 1이라고 표시하려면 마이너스 2 하시게 되면 2라는 값이 나올 거고요. 오른쪽 수식을 복수하시면 1, 2, 3, 4라는 일련번호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컬럼이란 함수는 현재 작업하는 셀의 행의 번호를 구합니다. 열의 번호를 구합니다. 라고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행의 번호를 구하는 로우 함수를 한번 실습해 볼까요? 로우라고 입력하고 그냥 가로 닫으시면 현재 작업하는 셀의 행 번호가 구해집니다. 4행인데요. 라고 4라는 값이 구해지고요. 여기도 동일하게 1, 2, 3, 4라고 표시하고자 합니다. 마이너스 3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1, 2, 3, 4에 해당한 일련 번호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B3부터 F8 영역에 열의 개수를 세라고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입니다. 라고 값이 표시가 되시면 될것 같은데요. 컬럼 C, O, L, U, M, N, S
여러 개의 열에 대해서 범위를 넣을 거라서 S가 붙었고요. B3부터 F8까지 선택하고요. 그리고 닫고 엔터 눌렀더니 열의 개수가 5개입니다. 라고 구해져 있습니다. 이제는 B3부터 F8에 행의 개수를 구하라고 합니다. equal ROWS라고 입력하시고요. B3부터 F8까지 선택하고 괄호 닫고 엔터 누르시면 범위 정한 데이터 영역에 행의 개수는 6개입니다. 라고 6이라고 구해집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이제 컬럼과 로 함수를 현재 셀을 기준으로 안에 특정 셀을 지정하지 않고 괄호 열고 닫고 하시면 현재 작업한 셀의 열의 번호나 행의 번호가 구해지는데, 만약 그 안에다가 특정 셀을 선택하면 선택한 셀의 열과 행의 번호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E12셀을 선택하시고요. equal 컬럼 입력합니다. B2셀에 열의 번호를 구하고 싶습니다라고 특정 셀을 선택하고요. 엔터 누르면 B2셀은 A가 1번, B가 2번이라서 2라는 값이 반환됩니다. 다시 한번 행해본을 구할 건데 특정 셀에 행해본을 구하겠습니다라고 row라고 입력하시고요. B2셀을 선택하고 괄호 닫으면 두 번째 행에 있습니다라고 2라는 값이 반환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맞게 작업하셨나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찾기 5번 예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찾기 5번 예제에서는 시험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인다이렉트 함수와 어드레스 함수를 예제로 좀 구성하다 보니까 조금 복잡한 예제인 것 같습니다. 네, 어떤 함수인지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같이 한번 실습을 해보시면 이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요, 인다이렉트 함수가 어떤 함수냐, 그 다음에 어드레스 함수가 어떤 함수냐라는 겁니다. 어드레스 함수부터 먼저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아래쪽에 이메일 위치에다가 equal address라고 입력하면요. 지정한 행, 그 다음에 열 번호를 가지고 셀 주소를 나타내는 텍스트를 만듭니다라는 설명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임의로 행의 번호를 뭐 2라고 한번 넣어볼까요? 행의 번호를 2라고 넣고요. 쉼표, 열의 번호를 숫자로 넣는 겁니다. 뭐 D열이라고 했을 때 4라고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럼 2,4가 된다는 거는 가로 닫으면 행의 번호는 2고요. 열의 번호는 4라는 내용입니다. 엔터 눌렀더니 마찬가지로 D2셀이라는 값이 나오죠. 행은 2면서 열이 4, D열입니다. D2셀이라는 값이 구해지고요. 그럼 인다이렉트 함수가 뭐냐? equal indirect라고 입력하고요. 텍스트의 문자열로 지정된 셀 주소를 돌려줍니다. 함수 넣고요. 조금 전에 잠깐 위치를 아래다가 더 내려올게요. indirect 입력하고요. 안쪽에 참조할 텍스트를 넣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D2셀이라고 어드레스를 통해서 구해놨던 D2셀이 D2라고 표시되어 있는 셀을 선택하고요. 참조할 텍스트가 어디 있습니까? 아까 어드레스를 통해서 구한 값을 참조해서 가로 닫고 엔터 눌렀더니 인다이렉트 함수 뭐 했냐면 D2셀, 그러니까 ED라고 표시된 J17셀에 가서 무슨 값이 있지? 저기 주소가 있구나. 그 주소를 찾아갑니다. D2셀에 갔더니 77,340원이 있구나라고 그 주소에 있는 값을 찾아다가 표시합니다. 그래서 현재 예제에서는 부서를 선택하면 부서가 국내 영업부, 특수사업부, 장비수출부, 국내 영업부, 특수사업부, 장비수출부. 입력된 데이터 순서가 규칙적입니다. 그쵸? 네 칸씩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선택한 값과 연도를 선택한 값, 2015, 2014, 2013, 연도를 선택한 값에 따른, 만약에 2013년도에 해당한 국내 영업부의 1사분기의 매출액이 얼마지라고 값을 찾아다가 좀 표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릭할 때마다 각각의 해당한 값을 확인할 수 있도록 찾아다가 표시했으면 하는데, 그러면 우선은 인다이렉트 함수는 맨 마지막에 작업을 하고요. 어드레스를 통해서 주소부터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소에서 열의 위치는 어렵진 않습니다. 열의 위치는 D열입니다. D열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열의 위치는 문제에서 컬럼이란 함수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컬럼, 현재
현재 작업하는 J열에서 열의 번호를 구해서 D열까지 찾겠다. 그 작업부터 먼저 한번 해볼까요? equal, column이라는 함수를 입력해 보고요. 그 다음 가로 닫고 엔터 누르면 column은 J가요, 열 번째예요. 1, 2, 3, 4, 5, 6, 7, 8, 9, 10. 그래서 10이라는 값이 반환이 됐고요. 마이너스 얼마를 하면 D열에 가서 값을 찾을 수 있을까요? 6이라고 입력하면 4라는 값이 반환되는 거는 우리 이따가 열의 번호가 4입니다라는 4를 먼저 구해놨고요. 이제 행의 번호만 구하시면 어드레스에다가 주소를 쉽게 찾을 수가 있겠죠. 행의 번호를 구하는 작업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국내 영업부를 선택을 했어요. 국내 영업부를 부서에서 국내 영업부, 특수사업부, 그 다음에 장비수출부 선택할 때마다요. 오른쪽에 빨간색 글자가 좀 달라지는 게 보인가요? 그래서 국내 영업부를 선택하면 1, 그 다음에 특수사업부를 선택하면 2, 그 다음 장비수출부를 선택하면 3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국내 영업부를 선택한 2를 가지고 아래쪽에 있는 부서 코드에 가서 첫 번째 열에 가서요. 1, 2, 3에 해당한 부서 번호를 오른쪽에 표시해놨던 K3의 데이터를 가지고 찾습니다. 그러면 찾아서 이 국내 영업부에 대한 행의 번호는 1일 경우는 0이라는 값을 반환시킬 거고요. 2일 경우는 4라는 값을 반환시킬 거고요. 3이라면 8이라는 값을 반환시킬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아래쪽에 또 설명을 드리면 국내 영업부에 영업부입니다라고 하면 VLOOKUP 함수를 통해서 값을 찾아다가 네 번째 열에서 값을 반환하면 0이라는 값이 반환이 됩니다. 열이라고 임의로 제가 우선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이렇게 연도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2013년이라는 값이 표시가 되어 있다면 우리는 0이라는 값으로 if 함수를 통해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또는 2014년요, 우리 쭉 데이터가 몇 건이냐면 12건입니다. 그래서 10이라는 값을 넣으시면 될것 같고요. 또 마찬가지로 12 더하기 12는 24니까 2015년은 24라는 값을 기억시키면 될것 같고요. 우선 2013년에 국내 영업부에 1사분기 값을 구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0 더하기 0을 할 거고요. 1사분기에 대한 데이터가 두 번째 행에 있잖아요. 그래서 0 더하기 0 더하기 2가 나와야 되는데 2라는 값은 어떻게 구할 거냐면 현재 작업하는 행의 번호를 기준으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J2셀의 값을 한번 지워보고요. 현재 작업하는 행의 번호, row 함수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row라고 입력하고 가로 닫고 엔터 누르면 5라는 값이 구해지고요. row라는 값을 빼기 3을 한다면 2라는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0 더하기 0 더하기 2를 하면 두 번째 행에 우리 어드레스 한번 넣어볼까요? 어드레스 가로 열고 더하기 더하기 0 더해놓은 값 더해보고 그냥 0이라고 넣어볼게요. 0이라고 넣고요. 국내 영업부를 선택하면 1인데 VLOOKUP 함수를 통해서 행 번호를 구한 값이 0입니다. 이따가 2013을 선택하면 0입니다라고 넣을 건데 0이라고 넣어보고요. 그 다음에 쉼표 아까 컬럼 함수를 통해서 column, 컬러 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에다가 마이너스 6을 하면 주소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얘를 2013으로 했을 때 D2셀이라고 구해지겠죠. D2셀에서 인다이렉트 함수만 넣으시면 되죠. 인다이렉트 함수를 통해서 D2셀에 있는 값은 얼마입니까? 라고 구하면 77,340원입니다라고 구해질 거고요. 아래쪽으로 수식을 복사하면 현재 행을 기준으로 값이 증가하니까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 값이 구해집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여기서 이0 플러스 0과 이 플러스 0에 대한 값만 함수를 통해서 작성하시면 이제 같이 연동돼서 국내 영업부가 아니라 특수사업부일 때, 그 다음에 장비수출부일 때 연도에 따라서 값이 달라질 수 있도록 이 부분만 수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지금 구하신 거에 대한 이해가 좀 되시나요? column이란 함수는 현재 작업하는 열의 번호를 반환해서
빼기 6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10이라는 숫자가 나왔잖아요. J가 10번째 열인데 우리는 네 번째 열로 갈 수 있도록 마이너스 6을 한 거고요. 그 다음 로우 함수를 통해서 현재 작업하는 행의 번호가 다섯 번째인데 다섯 번째에서 빼기 3을 해가지고 두 번째 행으로 갈 수 있도록 빼기 3을 했습니다. 그 다음 어드레스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행의 번호와 쉼표, 열의 번호를 넣어주면 셀 주소 형식으로 값이 반환됩니다. 인다이렉스가 하는 역할은 뭐냐? 셀 주소가 가지고 그 셀 주소에 찾아서 어떤 값이 있습니다라고 표시해 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할 작업은 뭐냐면 제가 임의로 플러스 0, 플러스 0 했던 것에 대해서 연도와 그 다음에 부서에 따른 값의 변화를 연동해서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부서부터 작업을 해볼까요? VLOOKUP 함수부터 작성해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빨간색 일자를 선택하고요. 쉼표. 그 다음 이 일자를 아래쪽에 있는 부서 코드에서 찾겠습니다. 수식을 복사할 거잖아요. 아래로. 그래서 절대 참조 눌러서 고정시켜 놓고요. 범위 정한 데이터에 네 번째 열에서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넣으시고 그리고 나서 뭐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0이라고 넣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나서 엔터 한번 눌러보시면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보겠습니다. 어떤 게 틀렸다고 나오네요. 우선은 VLOOKUP을 통해서 부서에 대해서 선택한 값이 행이 달라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로 수식을 복사했더니 틀렸다고 나왔는데 잠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 왜 틀렸냐면요. 이 K3의 값이요. 빨간색에 있는 값이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인데 제가 절대 참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빨간 수식에 오류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K4도 마찬가지로 절대 참조해 줄 거고요. 다시 한번 아래로 수식을 복사해 보겠습니다. 이제 정상적으로 부서에 따른 값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국내 영업부에 해당한 데이터는 77,340부터 나왔는데 특수사업부를 선택하시면 두 번째 특수사업부에 대한 데이터가 나올 거고요. 세 번째 장비수출부를 선택하시면 그 다음 장비수출부에 해당한 데이터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 따른 값의 변화를 찾을 수가 있고요. 이제는 연도에 따른 값의 변화를 여기다 적용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더하기 0 대신에 다시 if 만약에요. 연도에 있는 값이요. 여기 H5셀에 있는 H4셀에 있는 값이 2013이라면 현재 2013이라면 우리는 0이라고 표시할 거고요. 다시 if 한번 함수 넣고요. H4에 있는 값이 2014라고 하면 10이라는 값을 넣을 거고요. 데이터가 지금 2015까지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4가 아니라면 우리는 24라는 값이 넣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 if를 두 번 사용해서 하셨으니까 한번 닫고 다시 한번 닫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엔터 누르시면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보고요. 연도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뭐가 값이 다르게 나오네요. 다시 한번 사정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4셀에 있는 값이 마찬가지죠. 수식을 복사하셔도요. H4셀은 동일해야 되는데 아래쪽 복사하게 되면 얘는 H5가 될 거고 H6이 될 거고 H7이 될 겁니다. 그래서 H4셀 값을 고정시키는 작업을 안 했기 때문에 결과가 다르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 H4셀 다시 한번 F4 눌러서 절대 참조, 엔터 누르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다시 한번 복사해보면 이제는 국내 아까 영업부 특수사업부에 대한 값의 변화도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연도를 2013이 아니라 2014로 바꿨을 때 2014 더하기 12행, 아까 2행에서 12개를 더하면 14가 되잖아요. 14부터 시작해서 데이터를 표시가 되어 있고요. 2015로 가면 2015에 해당한 데이터를 찾아다가 화면에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식은 되게 길게 작성이 되어 있는데 하나하나 함수를 보면
인다이렉트 함수하고 어드레스 함수만 처음 접하는 함수고, 로우나 브이로컵 함수, if 함수는 앞에서 실습을 하셨던 내용이고요. 컬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안쪽에 들어가는 함수는 어렵진 않았는데, 인다이렉트하고 어드레스 함수 다시 한 번만 보시면, 어드레스는 행의 번호와 열의 번호를 넣어주면 셀 주소로 반환된다. 그다음 인다이렉트는 안쪽에 셀 주소가 있는 셀만 선택해주면 그셀 주소에 있는 값을 찾아다가 결과값을 표시합니다라는 인다이렉트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행의 번호를 좀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로우란 함수도 사용했고요, 브이룩업 함수도 사용했고요, if 함수를 사용해서 연도와 부서의 값의 변화에 따른 행의 값을 구해가지고 매출액에 대해서 화면에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맞게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찾기 참조 영역 함수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